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안전총괄실을 시작으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 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3개 안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재난본부장의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난컨트롤타워의 장기 부재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8월 29일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분을 이중으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자치구에는 또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좀 독려하는 차원도 계기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율방재단은 재해 발생 시 초동 대처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 운영이라는 한계로 활동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반면 의용소방대와의 업무 이원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이 의원들도 현장에 출동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로 별도 구성된 그러한 조직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 따지고 보면은 상충되는 조직이 아닌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개정안 가결 전 자연재해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물순환 안전국의 예산 낭비 상황을 날카롭게 질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열린 물순환 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건조시설 증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의 예산 낭비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50톤이면 대충 가격만대로 100억이 넘는 돈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절감액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서울시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랑 물재생센터 하부 처리 과정의 일부 시설 중 건조시설에 대해 1월 준공을 예정했으나 2019년 9월 기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난지 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서울시의 분뇨 처리 용량이 충분한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세 곳에서 처리하는 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총량과 처리 용량이 일 밸런스를 맞췄을 때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고양시가 난지 물재생센터 지하화 또는 영구 폐쇄를 요구하며 센터에 진입하는 분뇨 차량을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을 들며 서울시 자체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을 확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고양시와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충분한 하수처리 용량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는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고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분명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죠.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본인도 아프겠지만 보는 우리도 너무 가슴 아프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막 그래요. 서울통계서비스 조사에 의하면 화재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난으로 인해 연평균 사망자 123명, 부상자 15,256명이 발생했고 강도사건은 연평균 26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서울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함은 물론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청에 찾아왔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을 담당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타도시나 자치구에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을까요?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를 비롯해서 9개 자치구하고요. 전국적으로 74개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2월 사우나 화재로 사망한 대구시민 2명의 유족에게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이번 조례안을 통과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민들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하더라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시민안전보험의 시행을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대상은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천여 동이 될 텐데요. 최근 민간 건축물에 안전사고가 잇따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